요즘 저는 성도님들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큐티스쿨을 20일간 진행 중인데요.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 과정 중에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나눔을 보고 있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보며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잊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회개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경험이에요. 성도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악에 더러워진 민낯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지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단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스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지 말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 등등 많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전에 사순절 성화 묵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화가인데요. 저는 이 화가의 그림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 제임스 티소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수채화로 연작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 작품집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이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바닷가에 앉아 설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잠시 여러분 묵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길게 서 있기는 한데 그림을 천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감상하신 후에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물가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 것도 보이죠. 어떻게 보면 평온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인생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보통 성화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그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또 그분의 신성을 부각시키게 되죠. 그런데 지난번 사순절 묵상에서 나누었던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서도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그림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이 그림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저들의 표정에 기쁨이 있거나 감격스러워하거나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같이 어둡고 무겁고 지쳐 보입니다. 삶에 지치고 무기력하고 고뇌, 번민, 염려, 절망, 분노, 근심 등 다양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표정이 아마 저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오른쪽에 이 여인은 삶에 많이 지쳐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무언가에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활의 문제 때문인지,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굳게 담은 모습이 삶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서는 절망이 느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절망이요. 여기 턱을 괴고 있는 사람은 적당한 무관심과 적당한 적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바위에 팔을 걸치고 있는 이 사람도 지쳐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삶의 고단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진되어 탈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는 걱정이 있어 보입니다. 아이 때문인지 가정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죠. 그 옆에 여인은 얼굴에 손을 대고 있는데 눈물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옆에 남자는 예수님 말씀을 호기심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어떤 사람을 닮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며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에 지쳐가고 힘겨워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고개를 푹 숙인 이 남자에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또 각기 다른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느냐고, 왜 근심하느냐고, 왜 삶의 문제로 허덕이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곁으로 오라 하시지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절망으로, 근심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탓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맞아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어차피 들어도 잊어버릴 우리에게, 또 듣고도 실천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정 수준의 율법을 행한 다음에야 말씀을 읽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의 다양한 아픔을 그대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께로 나와 주저앉은 저들에게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 나아왔지만 그 앞에 털썩 그냥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 털썩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냥 모여든 것 뿐입니다. 저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오랫동안 절망해 왔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출발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거나 적어도 고민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상처 입고 삶의 짐을 지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부터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곁으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가진 거짓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넌 아직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말씀 듣기 전에 너의 죄부터 해결하라거나,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은 기뻐하지 않을 거라거나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부터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셋째로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첫 시간일까? 아니면 말씀이 끝나갈 때쯤일까? 만일 이 그림이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라면 저는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회복되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출발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들은 말씀이 아니면 읽은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원망으로 가득한 눈빛을 거두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세상의 소리에 꽉 차 있는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의 끈을 풀고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먹여야 하는데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입을 숟가락으로 강제로 벌리고 그 안에 약을 막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나요? 약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입이 꽉 닫혀 약을 먹지 못하면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듣지 않아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마음에 높게 세워놓은 미움과 분노의 벽들이 있다면 그곳에 틈을 내어야 주의 말씀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것을 풀고 말씀을 대하라? 이 어렵죠. 그런데요, 이 어려운 첫걸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작은 틈을 내어주었을 뿐인데 그 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잠깐 생각의 끈을 조금 풀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묵상을 배우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은 것을 결단하며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의 작은 내려놓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맺겠습니다. 큐티스쿨에 참가하시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말씀 보는 것이 쉽지 않죠. 또 큐티스쿨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시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 말씀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운행해 가시도록, 주께 온전하게 맡기는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